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유진투자증권의 김용재 이사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제 7월부터는 또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네. 실적 이 발표를 앞두고 벌써부터 좀 많은 업종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리포트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어떤 업종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또 전반적인 실적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이 이제 FOMC라든지 뭐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중요한 이벤트를 이제 지냈기 때문에 이제는 이벤트보다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관심이 좀더 높아지는 시기로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2분기 실적 자체는 아직도 좀뭐 회복이 그렇게 썩 기대만큼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그렇지만 2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실적에 대한 그런 실적 흐름을 체크하시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면 상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일단 시적의 예상치부터 말씀드리면 3개 이상 증권사가 추정치를 제공하는 코스피 한 180개 종목 영업이익 예상치가 한 24조 5천억 원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 한 50.3% 감소한 것입니다. 하지만 좀 긍정적인 점은 두 달 전에 이러한 그 수치 2분기 전망치를 예상했을 때보다는 한 3%포인트 이상 감소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일단 업종별로 이익 증가율 상위 업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호텔 레저, 조선, 2차전지, 자동차, 기계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2분기 실적보다 더 중요한 점은 향후 실적이 얼만큼 더 개선되는 속도가 나타날 것이냐가 중요한데 좀 긍정적인 것은 3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전년 대비로 한 2.4% 지금 상승 전환할 것으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예상되고 있고 내년 전체적으로는 올해 대비 한 48% 정도 상승으로 빠른 회복세가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분기 부진한 실적 결과가 나왔더라도 투자자들은 3분기의 실적 개선이 높은 그런 업종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종목을 좀 선택을 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일단 2분기 실적에서 예상보다 적자폭이 축소되거나 아니면은 터무니없게 부진한 종목이라도 최악의 상황으로 받아들이면서 어떤 재료 노출에 따라서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상승하는 계기로 나타날 것으로 이번 2분기 실적은 시즌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금 뭐 실적에 대해서 중요도를 사실 크게 두진 마시고 향후 실적 개선성이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주목하신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일단 업종으로 본다면 일단 2분기 자체적으로 좋은 것보다는 하반기에 좋은 업종으로 지금 눈을 좀 돌리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내년에나 아니면 내년 하반기나 내년에 지금 실적이 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스마트폰 부품, 전력기기, 저가항공 조선, 그리고 내년에는 반도체와 유틸리티, 그다음에 그리고 자동차는 사실 2분기 고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3분기에는 상대적으로 좀 매력적인 그런 투자 포인트들이 많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서 3분기에는 좀 매수 전략이 유효한 그런 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일단 폴더블폰이라든지 아이폰의 신규 출시에 따라서 이익 성장이 기대되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 부품 업종입니다. 이번 그 삼성전자의 폴더블폰과 플립폰이 이제 7월부터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판매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이번 연도가 특히 신규로 구매하는 그런 수요자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유는 보통 이제 스마트폰의 주기가 한 3년 정도 교체 주기가 있는데 그 아이폰 12가 발표된 이후 가장 잘 팔렸던 아이폰 12 이후에 3년이 지나는 시기가 올해이고 또 작년에 예상보다 부진한 판매를 기록했기 때문에 어떤 이연 수요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지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력기기 업종과 관련해서는 지금 북미에서 진행 중인 그런 노후 교체 수요, 그 다음에 미중 공급망 재편과 관련한 북미로의 공정 재이전, 즉 리쇼링 관점에서 상당히 지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신재생 에너지 증가로 인한 송 배송망 확대로 신규 수요가 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북미에 진출한 한국 배터리 업체들과 동반해서
공장 건설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는 물론 내년에도 꾸준한 실적이 예상되는 것이 바로 전력기기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저가 항공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아직 중국 노선이 정상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월 항공성 실적을 보면 이미 수송 여객은 인원수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더 넘어서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9월 이후 예정된 중국 노선 정상화까지도 좀 지켜본다면 올해 하반기 실적 성장세는 예상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업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19년에 사실 경쟁하듯 수주했던 어떤 그런 저가 물량이 이제는 다 이제 인도가 완료되면서 이제는 고부가가치 LNG선의 인도가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향후 한 수년간 상당히 성장성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고 최근에는 이제 친환경이 좀 더 대두되면서 이제 LNG선 이후에 메탄올선까지도 지금 선박이 그 수주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런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유틸리티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상과 또 원자력 비중의 그런 확대, 여기에 더해서 유가 하락과 원화 강세의 수혜를 받으면서 빠르게 개선되는 실적을 기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와 유틸리티는 내년을 목표로 한 3분기부터는 좀 담아 가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2분기부터 3분기까지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에 대해서 좀 짚고 왔고요. 그 안에서 어떤 기업을 볼지가 결국에는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오늘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만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이 시점에서 볼 기업들은 사실 최근에 들어서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종목들 간에 지금 이미 상승이 많이 이루어진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장외 시장의 특징이 상승하는 종목이 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또 가장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반기에 실적이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두 업종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스마트폰 부품 업종 중에서 BH를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BH는 왜 이렇게 눈여겨보셔야 되냐면 삼성과 애플에 일단 동시 납품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에 어떤 회사를 가리지 않고 동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성장 포인트인데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전장용에서의 매출 비중 확대 여기에 따른 수익성의 정상화 또 현재 주가 수준이 최근 5개년 그 밸류에이션 수준 하단에서 지금 벗어나는 구간에 있어서 지금 매수하기에 좀 적합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서두에서 말씀 것처럼 앞으로 꾸준하게 수년간 이익 성장성이 모멘텀이 있는 조선업종에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근데 조선업종은 사실 업황 회복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종목 간에 상당히 그런 차별화된 지금 모멘텀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정 종목에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ETF라든 그런 도구를 활용해서 좀 업종 전체를 매수하시는 걸 전략을 가시든지 아니면 한 3개 정도 종목으로 또 투자를 좀 분산하는 그런 전략이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거는 이제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향후 성장성이 더 높게 나타날 종목 또는 현재 지금 잘 나가는 종목 아니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종목 이런 식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신다면 무리 없는 투자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적이다라는 부분을 짚고 왔고요.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달러 인덱스가 살짝 내려왔고 원달러 환율도 어찌됐던 간에 안정세를 현재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앞으로의 원달러 환율의 흐름이거든요. 사실 이 원화가 약세일 때에는 연말까지 원화가 더 안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면서 또다시 전망이 확 바뀌었어요. 네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향후 전망에서 키포인트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원화 강세 요인들이 하반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원화 강세가 진행되고 있는 포인트를 점검함으로써 향후 전망에 좀 더 수월하게
활발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원화 강세의 첫 번째 원인은 아무래도 미국 연준의 그런 금리 인상 중대의 기대감에 따라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나타났다라는 것인데요. 이래서 지금 사실 글로벌하게 본다면 신흥국으로의 자금 이동 아니면 유럽 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이 좀 진행되고 있으면서 미국 경기가 이제 서서히 조금씩 이제 침체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전면으로 봤을 때는 향후에 뭐 원화라든지 아니면 신흥국에 대한 통화 가치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적인 원인으로는 이제 하반기 수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미 6월 10일까지긴 하지만 수출 대체에서 수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한 1.2% 플러스로 지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다시 회복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그런 펀더멘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직접적인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인데 아무래도 하반기에는 반도체의 어떤 수출이 좀 더 회복되면서 수출이 회복되는 시기로 좀 더 진입하는 관계로 원화 강세로 이끌 만한 그런 요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달러 수급의 여건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외국인이 지금 5월 중에 국내 채권과 주식 투자에 지출한 자금 규모가 114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이게 월간 기준으로는 2000년 이후 최대 순매수를 기록한 것인데 여기에 또 국내적 요인으로는 일부 그룹에서의 어떤 그 배당금이 환입되는 그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해외에서 이미 과세된 배당금 경우에는 국내로 들어왔을 경우에 5% 정도만 국내에서 과세하고 나머지는 면세되면서 지금 주요 그룹들의 배당금 역순급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현대차 그룹은 올해 한 59억 달러로 국내로 역순금하고 있는 쪽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어떤 원화 강세 요인들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따라서 하반기 수출 개선세가 확실해질 경우에는 원화가 좀 완만한 강세로 지속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원달러 환율 흐름에 따른 업종별 뭐 영향도 함께 보고 갈 텐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보실 때는 원화 강세가 진행된다 그러면 먼저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외국인 자금이 증시로 추가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올해 외국인이 약 12조 이상을 그 코스피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IT 관련 대형주로 투자금이 집중되고 있어서 이러한 기조는 좀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원화 강세로 수입 물가 하락이 좀 나타난다면 결국 국내 소비 반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전통적으로 환율 관련해서 수혜 업종, 피해 업종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좀 체크를 해야 된다면 수혜 예상되는 업종은 항공, 여행, 유통, 음식료, 유틸리티, 철강업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원화 강세로 뭐 여행 수요 증가 또 각종 비용을 달러화로 결제하는 항공업 특성상 원화 강세 시에 비용 절감 효과가 볼 수 있겠고요. 여행업은 뭐 해외여행객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유통은 내수 경기 회복의 긍정기이고 음식료랑 다른 철강이라든지 뭐 이런 업종들은 원재료를 해외에서 대부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크게 절감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피해 업종은 자동차, 반도체, 의류, 조선 등 수출 또는 또 북미 지역 매출 비중이 큰 업종들이 좀 포함되고 있는데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 하락도 있었지만 최근 일본 은행이 지금 일드 커브 컨트롤 정책 고수에 따른 엔화가 지금 거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투자에 있어서 환율만 가지고 고려해서 투자하는 것은 좀 더 좀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환율 외에도 실적 추이라든지 아니면 향후 개선 여부 그리고 수급 또 밸류에이션 수준까지 동시 고려한 투자 전략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수혜 업종 중에서 항공과 여행 모두 수혜가 예상되지만 밸류에이션상 항공주가 상대적으로 여행주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 중에 있어서 투자 매력도가 더 높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환율에 따른 수혜주 그리고 피해주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전략을 듣고 갈까요? 네, 이번 주는 사실 뭐 주요 이벤트 결과가 확인한 이후에 시장의 구심점이 좀 사라지는 그런 관계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환율이라든지 수급 상황에 따라서 증시가 좀 연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양 시장 모두 중기적 추세적으로
상승 구간에 이미 진입해서 지금 상승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수가 좀 하락한다고 해도 다시 복귀하려는 힘이 좀 강할 것으로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하락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대응이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업종 간 빠른 순환매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수익률 이상으로 주가가 상승한다면 일단 차익 이익 실현을 하신 다음에 대응해도 좀 늦지 않다라고 보여서 좀 발빠른 매매 전략으로 이번 주는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전략까지 듣고 왔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